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힐링하우스 히아신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기온이 내려가고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감기 조심하시고 옷도 많이 껴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걷기 실천방이라는 위챗방에서 같은 목표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매일 견지하여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니까 좋은 점이 참 많더라고요. 어제는 온 하루 종일 운전하고 돌아다니니까 별로 걷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돌아와서 제가 밖에 나가 걷기를 하더라고요. 혼자서는 견디가 잘 안 되는 운동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니까 견디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게으름이 많아서 운동 견디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렇게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비록 날씨는 춥지만 옷을 꽁꽁 껴입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견디하여 우리 몸의 온도를 보존합시다. 오늘 나누게 되는 내용입니다. 새로 태어난 동생. 내 외사촌 동생 영애는 33세라는 이른 나이에 당뇨가 왔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뇨병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동생은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다. 당시 의사의 처방은 이랬다. 김영애 씨의 경우 인슐린 펌프를 따라 췌장을 당분간 쉬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동생은 그 말만 믿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 배에 인슐린 주머니를 찬 뒤 바늘을 통해 체내에 인슐린이 흘러들어가도록 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말이다. 하지만 곧 나을 수 있다던 당뇨는 낫지 않았고 인슐린 투여량은 점점 늘어났다. 몇 년 전부터는 그나마 당 수치 조절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2형 당뇨가 심해져서 1형 당뇨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온갖 약을 처방받고 여러 종류의 인슐린을 썼음에도 혈당은 들쭉날쭉 200에서 500까지 오르내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합병증이 찾아왔다. 하루 170 단위가 넘는 인슐린을 투여하다 보니 온몸이 노랗게 변했으며 몸이 좀 나으려나 싶어 발포부항을 떴는데 그로 인해 여기저기 물집이 생기더니 진물이 흘러나와 멈추지 않았고 나중에는 피딱지로 변했다. 또한 시커멓게 변한 잇몸에서도 고름이 흘러나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치과에 갔더니 당뇨라 방법이 없다면서 손으로 짜내라는 말밖에 해주지 않았다. 소화도 되지 않아 밥만 먹으면 배를 움켜잡고 뒹굴기 일쑤였으며 당뇨성 변비로 인해 매번 관장을 시도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당 조절이 되지 않아 늘 피곤했으며 집안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청소하다 말고 걸레를 붙잡고 엉엉 울어버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두어 차례 전화를 했다. 복합활성효소로 당뇨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이 많으니 한번 사무실로 와봐라. 하지만 동생은 오빠인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건강식품이니 다 그렇죠 뭐. 그리고 저 요즘 어려워요. 돈도 돈이지만 얘가 건강식품에 대한 편견이 있구나 싶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듯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다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는데 말이다. 하루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불현듯 동생 생각이 났다. 얘가 이번에 나를 만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년 전 내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회사 경리로서 온갖 굳은 일을 맡아 나를 도와주던 동생이었다. 이번에는 내가 도와줄 차례였고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만큼 동생을 꼭 살리고 싶었다.
아무렴 오빠가 너한테 이걸 팔아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니? 그때 일할 때처럼 오빠 그렇게 여유가 없진 않아. 널 진짜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오빠 진심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당일로 왔다가 갈 생각하지 말고 하룻밤 자면서 얘기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삶이 벼랑에 몰려있던 동생이 나를 찾아오게 되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동생을 보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곧 관속에 들어갈 사람 같았다. 나는 그날부터 동생에게 효소를 들이붓다시피 했다. 효소식의 경우 하루 3번 정도 섭취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동생에게는 하루 5번까지 먹으라고 했다. 힘들어도 매주 회사에 들러 교육도 받고 확신을 얻으면서 먹어라. 무조건 먹는 것보다 믿음을 갖고 먹으면 효과가 더 빠르단다. 결과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다. 그 다음 주에 매제와 함께 찾아온 동생을 보니 얼굴이 확 달라져 있었다. 표정이 밝았고 온몸에 생기가 넘쳤다. 펌프를 통해 170 단위로 투여하던 인슐린을 복합활성효소 섭취 3개월 후에는 4분의 1 수준인 36 단위로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5개월 후에는 펌프를 떼어내고 주사로 대체, 마음 놓고 샤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8개월이 지난 지금은 18 단위 정도만 투여하고 있다. 소화불량이나 변비 같은 증상은 일주일 안에 사라졌으며 잇몸이 나아 더 이상 고름이 나오지 않았고 부항을 뜨면서 생긴 상처도 나았다. 요즘은 치악산 고둔치 증상까지 한 걸음이 달려갔다 내려올 만큼 근력이 좋아졌으며 14층 아파트 계단도 숨 하나 차지 않고 오르내린다고 한다. 더 기쁜 것은 20대부터 고질적인 허리 디스크로 1시간 이상 서 있지도 못했던 매제가 복합활성효소를 섭취하면서 6시간 넘게 걸어도 힘들지 않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다. 인체 정화를 통해 20년 동안 알아온 디스크가 나은 것이다. 원리를 알기 전까지 이게 무슨 마약인가 했어요. 매제가 쑥스럽게 웃으며 말하던 기억이 난다. 동생네는 그동안 치료비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 문제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사업까지 시작해 경제적으로 여유를 얻게 되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속담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